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녀 춘향 수절가 배우실 거고요.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판소리계 소설은 그 무엇도 다 중요해요. 물론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춘향전이라고 하는 명칭도 있지만 이렇게 열녀 춘향 수절가라고 하는 명칭도 있고 그러니까 판본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차피 춘향전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줄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 속에서 일부분들 표현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질 뿐인 거지 결과론적으로는 춘향전의 내용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초점을 판소리계 소설에 좀 맞추는 겁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많이 시험에 출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시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잖아. 예를 들면 판소리 자체가 왜 여러분들 판소리 사설 같은 거 가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판소리 자체가 창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과 안일이가 나누어져서 말로 서술하는 부분도 있지만 창, 노래 부분도 들어간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음악적인 음률 같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녹여나는가. 그리고 창을 하면서 창자가 이런 자신만의 표현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선 어떻게 녹여나는가.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어차피 판소리계 소설, 즉 판소리는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양반들에 대한 서민들의 의식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꽤 많죠. 그래서 양반들을 비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소리는 서민들의 문학만이 아니라 그걸 향유한 계층이 양반층도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의 문학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양반들의 문학이라고 하긴 그렇구나. 양반들의 문학 이러면 또 안 돼. 안 돼. 서민의 문학이지만 양반층도 향유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양반들의 언어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려운 말들, 한자어 나열이라든가 고사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집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제가 지문을 읽어드릴 거고요. 어차피 춘향전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볼 때는 어쨌든 열녀 춘향 수절가라고 하고 있는 이 작품을 좀 알고 싶어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 이 작품 얘기를 잠깐 합니다. 잠깐 하자면 자, 이몽룡은 어쨌든 신분이 벌써 높아요. 아버지가 남원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관할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책이 높은 사람의 아들이고 춘향이는 월매라고 하는 기생의 딸이지만 기생은 아니고요. 평민 신분으로 이 신분을 좀 바꾸긴 했어요. 이 당시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과 기생의 딸, 평민이지만이라는 것은 그닥 높은 신분이 되지 못하죠. 둘이 신분차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안루에서 왜 그 단오날 춘향이가 그네를 뛰는데 그네를 뛰는 모습에 반해서 한눈에 반해서 이몽룡이가 방자한테 데려오라고 그러거든 춘향이를. 근데 처음에는 춘향이가 자신의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싫다? 내가 왜 가냐? 라고 했지만 두 번째 데리러 왔을 때는 이제 가거든요. 가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장면. 신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서라도 그러한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36페이지 맨 아래 제가 주제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주제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소설 좋아하지 않나? 좋아하자 이런 이야기들. 지금도 그래 얘들아. 이거 고전이지만 고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신데렐라급 드라마들 많잖아요. 신분이 달라. 막 재벌 남자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여자와의 사랑 이런 거 많잖아. 그런 거 좋아하잖아. 왜? 감정이입이 되고 우리 애들은 평범하니까 그런 재벌급 하고 싶다 뭐 이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몽룡이가 이제 아버지가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 남원 쪽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관리로서의 일이 끝나다 보니까 서울로 가게 되고 한양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그때 따라가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헤어진 거죠. 남원은 전라도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암행어사가 되고 가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 내가 과거 급제에서 좋게 돼서 올 테니까 우리 그때 결혼하자 라고 약속을 했지만 춘향이가 그게 이루어질까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기로 했고요. 정절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그 남원에 또 새로 관리로서 온 변사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춘향이가 기생급밖에 안 되니까 평민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평민도 마찬가지죠. 내가 힘 있는 자, 이 당시에는 뭐 지금은 힘든 얘기입니다만 이 당시에는 자기가 사또나 되는데 그 정도의 급이면 뭐 평민 정도 뭐 아무나 내 아래에 와서 수청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서민들이 저항하고픈 내용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탐관오리들 이제 마구 자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탐관오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또한 비판하고 싶더라. 그래서 그 내용도 들어가서 수청을 강요하지만 춘향이가 끝까지 거절하는 바람에 옥살이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런 거 자체를 보건대 정절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시대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주제 중에 하나죠.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잘 되잖아. 또 하나의 표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힘이 있다라고 해서 힘의 논리로 그것을 모든 걸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서민들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싶었다. 이런 거 알잖아. 대놓고 말할 순 없잖아. 이게 소설이든 뭐 아니면 이게 판소리든 무엇이든 간에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탐관오리들은 나빠. 조선시대 이런 탐관오리들은 사라져야 해.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없으니 소설 속의 내용에서 누가 봐도 아이고 아이고 이 죽일 뭐 이러면서 비속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을 일부러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찌됐던 암행어사 되고 그리고 와서 춘향이가 옥에 갇혔다가 이제 죽기 전날쯤 됩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구해주고 결국은 성춘향도 같이 서울로 가서 신분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름 자기 왜냐면 부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서민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신분 계층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신분 상승이 되고자 하는 욕구죠. 욕구 혹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욕구와 욕망이 잘 반영되어 있는 소설이다. 결국 변사또는 왜 그 부분도 잘 나오는 거 알지?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사람들 막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막 후루루 달려들어가고 막 그때 생일잔치였잖아. 하필이면 생일잔치인 변사또가 막 놀라서 거기 있던 다 같이 못된 관리들이 아구머니나 이러고 막 도망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를 할 때 그게 판소리 사설이든 아니면 춘향 전이든 열려춘향 수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내는 이유가 그 부분에서 판소리적인 특징, 그러니까 장면의 극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번 EBS에서는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 부분. 뭐 어디가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어디가 나오든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이 부분이지만 자 우리는 이 부분 나오는 부분을 우선 읽기는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춘향전은 이런 거야. 이몽룡과 성춘향 얘기야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정절을 얘는 지키는 거야.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읽으시면서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BS에서 지문을 다른 데를 낸다고는 하지만 일부분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EBS 지문은 봐두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34페이지를 다시 펴시면 전반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지문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방자보고 이미 이도령이 반했어. 그래서 가서 성춘향을 데려와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데리러 갔어요. 여봐라 이에 춘향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로 그따위로 질러서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막 크게 소리를 질렀나 보죠. 이 얘야 말마라 일 났다. 이래라니 무슨 일? 사또자제 도련님이 사또의 자제 도련님 이봉룡이요 광안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명이 났다. 명령이 났다. 춘향이가 화를 내며
아니 네가 미친 자식이로다. 자 여기서의 상대가 한 말을 듣고 상대에게 너, 내, 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상대의 이름을 얘기하는 건 상대가 방자입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어쨌든 방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가 미친 자식이로다. 자 여자 입에서 미친놈이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거기 가로쳐져 있네요. 자 쓰세요. 비속어적인 표현을 나타내고요. 춘향이의 성격이 조금은 당돌하구나를 느낄 수 있는 성격. 이 당시에 여성이 그래도 이렇게 미친놈아 이런 표현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좀 당돌한 성격이구나라고 하는 거 보여줍니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뭐 그 많은 여자들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네가 꼭 집어서 그러니까 저기 저 보이시죠? 저기 저 몇 번째 있는 저 여자가 성춘향이라고 있는데 글쎄 월매 딸인데 얼마나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얼굴도 예쁘고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나를 알고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날 딱 집어서 너 와라 라고 했겠어? 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시 까먹듯이 아주 빨리 쭉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였나 보다. 아니다. 방자가 이제 아니래요.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그러다 그릇되다 잘못되다. 네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냐? 너 그런 내력, 네가 잘못된 내력, 내용을 들어봐라. 계집아의 행실이 그네를 탈 양이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메고 타는 게 당연한 도리거늘. 왜냐면 네 집 안에다가 타야지. 광안루가 멀지 않고 또한 이곳을 논할 지인데 녹음 방초 승화시 뜻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좋을 때라는 뜻입니다. 방초는 풀을 얻는데 앞내 버들은 초록 휘장을 두르고 뒷내 버들은 연두빛 휘장을 둘러서 한 가지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펑 퍼져서 광풍에 겨워 흔을 춤을 추는데 자 이 부분 자 밑줄 그어져 있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갈 겁니다. 저 보여드리는 관점에서 여기 좀 지워도 될까 얘들아? 여기 지울게요. 자 이제 지우고 자 중요한데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표현 안 할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판소리 사설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소설 안으로 녹여 들어오잖아. 그런 특징 중에 하나로 가장 큰 특징이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빨간색을 쓸게요. 거기 가로쳐 있을 거야. 거기다 우선 장면의 극대화를 적으시고요. 장면의 극대화는 별다른 게 아니야. 어떤 하나의 장면에 있어서 이야기를 서술을 할 때 이거를 크게 그러니까 확장해서 늘려서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녹음방초 승화시라 라고 했잖아. 이 말 자체가 풀이 막 우거져 있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얘기로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그냥 일부러 늘리는 거야. 왜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말 한마디면 되는데 시간을 조금 늘려야 돼. 늘려야만 뭐 1분이고 늘려야 돼.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막 그걸 늘려서 이거 얘가 안 어울리나? 더 쉬운 예? 여러분들 반성문 쓸 때 그러잖아요. 반성문 쓸 때 제가 뭐뭐뭐뭐 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한 페이지 반성문 쓰라고 그러면 반성문 안 써봐서 몰라요? 그렇지. 우리 배지국어는 애들이 뭐 반성문 쓸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한 페이지로 늘리려면 그거를 막 늘리잖아. 했던 얘기 또 하고 똑같이 쓸 수 없으니까 약간 이야기를 첨가해서 이렇게 어차피 한마디예요. 제가 한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늘리는 거. 그런 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합니다. 왜 늘리냐면 그렇게 늘려야 좋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판소리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어느 장면 이야기를 하는데 어라? 어라? 관객들 반응이 좋네? 아 여기서 웃네? 좋아하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변사또가 생일잔치에서 암행어사 출도 이러면서 막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양 서민들 보기에는 꼬섭죠. 아이고 잘됐다. 저 못되게 굴더니 저렇게 그런 데서 느끼는 희열에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그 장면을 한마디로 막 허둥지둥 도망가더라 한마디면 될 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그 부분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는 놈 저렇게 도망가는 놈 하면서 이야기를 늘려주더라. 그게 판소리에서 가져온 걸 소설 속에 넣다 보니까 장면에 극대화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 소설을 중요시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질문이 되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방초가 푸르렀다 라고 하면 돼요. 풀이 푸르렀다 를 한 가지는 이렇고 버들이 초록색이고 뭐고 자 봐라 방자가 지금 춘향이 너 와야 되는데 네가 그네 타서 그런 거잖아 한마디면 될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런 게 장면의 극대화. 자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거기 써놨어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고 색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초여름의 어떤 역동적인 거기에 왜 광풍에 흔을 이렇게 물 이렇게 춤추는 모습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까지 써놨고요.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네를 할 때 외시 같은 두 발로 백운간에서 논일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움직이고 백방 사이 속옷이 속에 동남풍으로 펄렁펄렁하고 네 살결이 어쩌고 저쩌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속 다 보이더라 야 이러면 되잖아. 속에 다 보이더라 치마랑 뭐 이러면 되는데 너무 길게 이런 거 장면의 극대화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가르쳐놨거든요. 그러면서 굳이 여기를 또 표현상 특징을 찾자면 흰색도 있지만 붉은색도 있어요. 색깔 두 개 있으니까 색채 대비도 쓰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춘향이 네 잘못이야. 네가 이렇게 남자 유혹하게끔 속 다 보이게 야 네 집안에서 마당에서 몰래 그네 뛰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남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 그네 타면 알잖아 얘들아 그네 타면 위에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속치마를 입었어도 속치마가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더니 춘향이가 대답하기를 조금만 여기까지만 말을 할게요. 춘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오 날이노라 비단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집 처자들도 얘 와서 함께 그네를 탔을 때 그럴 뿐 아니라 서로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어염집 사람을 그러니까 어염집이라는 건 평민 그냥 일반 평범한 평민집 사람을 함부로 부를 리도 없다고 하고 부른데도 갈 리가 없다. 나는 기생 아니야. 부른다고 함부로 갈 여자 아니야. 자존감이 높죠? 그러니까 방자가 와서 도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련님이 그랬고 역시 한 번쯤 챙겨줘야죠. 그러니까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바른 말이다. 다시 가서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여라 요 표현 잠깐 보고 가세요.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이리이리 하여라 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고전소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요런 표현들 많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리이리 하여라를 여기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리이리가 뭐야를 뒤에서 가서 방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겠죠. 뭐라고 얘기한 거야? 뭐라고 해?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래서 방자가 춘향이 집에 갔더니 이제 밥을 먹고 있었대. 자 오른쪽 페이지 3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자 여기 보이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이리하려 하죠.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알미 아니라 그러니까 너를 기생으로 취급해서 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들으니 네가 그를 잘한다 기로 청하노라 여가에 있는 처자 불러보기 듣기에 괴이하나 의심하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이렇게 말해 이리이리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전달을 했겠지요. 자 이리이리 하여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잖아. 내가 뭐 기생이냐? 왜 오라가라 해? 였더니 그런 게 아니고 네 글재주가 뛰어나다길래 능력, 상대의 능력을 치켜세우면서 상대방이 올 수 있도록 언급을 했죠. 머리가 좋아. 이렇게 해야 가고 싶은 마음이 나죠. 자 그랬더니 춘향 어미도 찬성을 합니다. 자 세 줄 내려올게요. 간밤에 꿈을 꾸니 보통 이렇게 꿈에서 나온 것을 해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가로에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가로에다가 해몽 모티브가 나왔다. 모티브라는 건 별말 아니라고 그랬어. 모티브는 그러니까 요거 가로 속이네요. 모티브는 이런 이야기야. 해몽 꿈을 풀이하는 내용이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는 청룡 하나가 용이요 용 벽돋이에 잠겨 보이는 걸 그러니까 어떤 연못에 잠겨 보이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했는데 우연은 아니네. 또한 들으니까 사또 자제 도련님 이미 몽룡이라고 하니까 꿈몽자 그 다음에 용용자 꿈에 용이 나타난 거 맞네. 보통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 많이 듣죠. 실제 꿈은 그게 아니지만 그 꿈을 아주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이하면 그게 꿈보다 좋은 해몽이 되는 건데 뭐 어쨌든 춘향전에서는요 이렇게 해몽 모티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춘향이가 잘못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이도령이 올 때 그 중간중간 아 내가 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이러면서 해몽 모티브가 많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여기 해몽 모티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거 하나 보시고 자 밑에 EBS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춘향의 걸음걸이를 여러 가지로 비유했어요 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 춘향전의 뒷장 36페이지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잠깐 보세요. 춘향이 거동 보소. 자, 이런 표현이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거기 아무것도 안 써있어. 자, 춘향이 거동 보소. 자, 밑줄 그으시면 그 부분이 바로 쓰세요. 판소리계 소설임을 잘 나타내는, 왜냐면 판소리에서 창자가 보통 거동보소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에 잘 나타나는 표현이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자 밑에 충신불사 2군 그리고 연려불경 2부라고 하는 거 알지? 두 사람은 섬길 수 없어요. 예끌에 이렇을 때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안계집이라 가려다 써놓으십시오. 신분의 격차를 인식하고는 있는 거죠. 어쨌든 맞아요. 신분의 격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것 때문에 거절을 하지만 결국은 사랑을 하더라 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사랑 얘기도 있고 얘들아. 사랑도 참 되게 뭐랄까 극적이잖아. 그런 사랑 얘기도 있고 또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도 있고 이러다 보니 당시 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쉽지만 우리가 흔히 접해서 쉽지만 꼭 알아둬야 되는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요.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3 학생들 마무리하겠습니다.